한 야채 가게에 무서운 이야기야. 어떤 손님이 야채를 사기 위해 늦은 밤 찾아갔지. 가게 주인은 늦은 시간이라 다 팔려서 지금은 무와 양파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자 손님은 양파 하나만 달라고 했지. 그러자 무는 안 팔리고 양파만 팔려서 무가 서운하니까 무슨 이야기. 와, 오빠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그것도 무서운 이야기라고 한 거야? 아니, 넌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지. 우리 한국에는 장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 거기서 길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흰색 털이 엄청 많은 개 생명체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그 괴물 알 것 같아. 그거 장산범이지? 맞아. 장산범의 눈은 이상한 빛을 내뿜어. 그런데 그 눈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들을 홀리게 만든대. 그리고 흉내는 얼마나 잘 내는지 모든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특히 사람 목소리를 따라해서 사람들을 유혹한 다음에 영혼을 잡아먹는다고 해. 굉장히 무서운걸? 그렇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장산범은 붉은 색과 시끄러운 소리, 타는 냄새를 싫어한대.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 누구지? 아빠는 출장 가셔서 며칠 동안 안 오시고 엄마는 조금 늦는다고 했는데? 그러게? 내려가 보자. 뭐?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엄마가 열면 되잖아요. 엄마가 장을 많이 봐서 손이 없네. 열어드려야겠는데? 잠깐! 장산범이 목소리를 바꿔서 찾아온 거라며? 아닐 거야! 엄마가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했는걸? 그래도 열지 마. 무서워. 얘들아, 빨리 열어. 무거워. 그냥 내가 열어야지. 얘들아, 거기서 뭐해. 엄마 무겁다니까. 무서웠어. 뭐야, 빨리 이 침이나 들어. 리아, 아직도 안 일어났니? 깨워도 안 일어나. 여보,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출발하자고. 그래요, 또 게임하다가 늦게 잤겠지.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몇 시지? 아니, 아무도 없네. 다 어디 간 거야? 시골로 할머니 집 다녀올 테니까 조금 늦으니 식탁 위에 밥 먹어. 밥? 맞다. 오늘 가족끼리 할머니 집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내가 늦잠을 자버렸네. 그래,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 네. 그럼 이제 가자. 여보, 여기 길을 도통 모르겠어. 길을 잊어먹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까 지나갔던 길 같은데. 그니까,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엄마, 방금 뒤에 이상한 하얀 게 뭐 지나갔어. 야생동물 본 거 아니야? 그럴걸?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 앞에 뭐야? 밤이 늦었는데 많이 늦으시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엄마 언제 오세요?
지금 엄마 가는 중이야. 생각보다 차가 막히네. 아, 빨리 오세요. 너무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아들 다 컸잖니. 이따 보자. 무서워. 하필이면 며칠 전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지? 누구세요? 리아야,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주겠니? 엄마가 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짐이 많아서 그래. 어서 열어봐. 오빠, 뭐해? 빨리 열어. 그런데 저 전화 끊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에 왔다고? 안 되겠다.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해 보는 거야. 엄마가 맞잖아. 내 엄마 문 열어드릴게요. 리아야, 미안. 너희 엄마와 아빠랑 네 동생은 내가 잡아먹었어. 도망쳐! 왜이래? 너가 문 열어줬잖아. 혹시 이 목소리에서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럼 이 목소리는 어떨까? 리아야. 리아야, 아빠야, 같이 놀자. 엄마야, 엄마라고, 네가 보고 싶어하던 엄마라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아빠야. 응? 나야. 그래, 요루루가 장선범은 붉은색과 시끄러운 소리, 타는 냄새를 싫어한댔어.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 빨리 빨간색을 찾아야 해. 이건 아빠가 평소에 보던 빨간 잡지. 좋았어,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이건 라이터? 좋았어. 어디 있니, 꼬마야? 장삼범! 음? 여기 빨간색이다! 이게 뭐야? 저리 치고! 나는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아, 네 썩을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나가, 이 괴물아! 리아야, 아빠야, 아빠. 이거 좀 치워주겠니? 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다, 리아야. 감히 우리 아빠 흉내를 내, 이 나쁜 괴물! 이제는 내 머리카락 또 불에 지펴버리면! 감히 인간 따위가 내 약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 우리가 왜 차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 아유, 그러게요. 집이나 들어가요. 아유, 리아야! 장상범이다! 리아야, 너 여기서 뭐해? 엄마, 아빠? 아, 리아야, 미안해. 일찍 오려고 했는데 집에 오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니까. 집안에 장삼범이 들어왔었어요. 장삼범이요. 오빠 머리는 왜 홀랑당 다 벗겨져 있어? 이 녀석. 우리가 없는 동안에 집에서 불장난했구나. 아니에요. 장삼범을 반지 하려고 했다고요. 장삼범 씨가 누구야? 이거 뭔데? 이건 아빠 빨간 잡지. 이거 보니까 머리가 벗겨지지. 아니야! 여보, 근데 빨간 잡지가 왜 있어? 아빠!
이번엔 너야.